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몽탄 3터널 진입 부근에서 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앞서가던 차량 두 대를 부딪혀 운전자 두 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 보수 공사 구간에서 정체된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